요번 교재는 20번 왼손 내리기. 사실은 이게 왼손만 6가지 동작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한번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왼손 내리기는 모든 행사들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내리다가는 어떻게 내리면 여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게끔 내리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밀어주고 텐션감 있게 이렇게 받아주고 텐션감 있게 받아주고 그래서 마무리는 들어가서 툭 쳐서 잡아서 돌려서 이렇게. 자, 왼손 내리기. 왼손 내리기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잘 이런 거는 뭐 DVD 안 사셔도 보고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DVD에는 이거 말고도 엄청난 많은 손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왼손 내리기는 무도장에서 사람이 없을 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딱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죠. 자, 마무리는 나가는 거 손바닥을 잡고 팔뚝 치고 눌러서. 자, 왼손 내리기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왼손 내리기 뭐 오른손 내리기도 뭐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일단 요거 왼손이 많이 쓰니까 무도장에서 자꾸 보여줘야 보시는 분 헷갈려요. 하나라도 정확히 배워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왼손 내리기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자를 텐션으로 받았어. 이건 아까 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때도 알았을 때 여자를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텐션 돌리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여자, 느낌이 좀 약간 짜릿하실 거예요. 네, 짜릿하셨어. 보죠. 무슨 기계였어? 자, 왼손 내리기. 이러면 좋습니다. 왼손 내리기는 왼손을 여자를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자한테 적당히 워킹을 주세요. 여기,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내려야 여성이 편합니다. 자, 마무리. 자리가 없으니까 요로 치면 자리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또 내려서 이렇게 요선으로 골반을 잡아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툭 채워서 다시 또 몸만 다시 내려서 골반.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툭 쳐서 여기서 해야 돼요. 왜냐면 자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손으로 내려서 골반. 그리고 또 여기 있습니다. 자, 마무리는 여기서 마무리는 그대로 나가서 쭉 텐션 줘서 놓고 잡아서 놓고 이렇게 딱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왼손 내리기는 이렇게 다양한 마무리도 있고 쓰시기가 되게 좋습니다. 자, 다시 왼손 내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 말아서 손을 바꿔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장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카트 치고 돌려서 왼쪽 방향에서 한번 왼손 내리고 보시면 여기서 여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쳐서 보내주고 자, 마무리 들어가야 되겠죠? 이 손 잡고 공중으로 공중으로 돌려서 손 바꿔 잡고 해줘 줘서 나가는 거 이렇게 막아줍니다. 남성은 여자 보지 마세요. 무시하고 저기 보고 안 봐도 다 가고 이럴 때는 안 봐주는 게 좋아요. 춤출 때는 원래 남자는 여성을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 총으로 만약에 뭐 노루를 잡는다. 그럼 노루를 쳐다보듯이 그쵸? 요 부분에서는 요 부분을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 이렇게 탁 막습니다. 다시 밀어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그래서 그대로 잡아서 여기서 나오는 거 텐션 줘서 팔 쳐서 이렇게 마무리. 여기서 더 이상 있지만 생각할게요. 주객이 정도 되죠. 그래서 왼손 내리기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줍니다. 자, 다시 왼손 내리기 진짜 중요합니다. 어려운 거는 뭐 못 써도 사실 양손은 부담가요. 쓰기가 그렇죠. 이렇게 한손 기술은 뭐 쓰기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한손 기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쳐서 자 보내줍니다. 자, 여기서 여자를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툭 쳐서 텐션으로 말아줍니다. 이렇게 툭툭 텐션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목 뒤로 보내요. 자, 마무리 카트 쳐서 돌려주고 내려서 나가는 거 잡아서 우리 왼손 내가 여기서 나
맞죠? 왼손 들이다. 이렇게 왼손 조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돌려주고 나가는 거 끄스기. 여자를 끄스기 제가 만든 용어예요. 무식하죠? 여자를 끄쓴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양만큼 여자 여기에 멍한데 걸어주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죠? 걸어주는 거 잡는 게 아니에요. 자 돌려주고 다시 한번 커트주고 자 이번에는 여자 돌려서 뒤에서 잡습니다. 뒤에서 아까는 이선 잡았는데 이때 다시 툭 쳐놓고 또 뒤에서 해서 자 이렇게 지수리 왼손 대각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왼손 대각을 나눠서 말했습니다. 왼손 대각은 앞으로 나올 때마다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앞에 말한 게 궁금하신 분은 뭐 DVD 아니 저 유튜브 찾아 인터넷 찾던지 아니면 그냥 돈 3만원 쓰세요. 거기에 보면 나와요. 왼손 대각이라는 제목 그거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게 그대로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왼손 내리기. 자, 왼손 내리기는 여자를 이렇게 해서 보내줍니다. 자, 마무리 여기서 그대로 내려주고 풉니다. 자, 텐션. 자, 여기서도 툭 쳐서 말아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아줍니다. 자, 여기서 그대로 보내면서 이 손이 이렇게 목 뒤로 걸어줍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 잡아줘. 그래서 여자 보내주고 바꿔놓고 이렇게 왼손 대각이 떨어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보내주고 그대로 던집니다. 던지면서 카트를 사이드에서 해야 돼요. 사이드 옆에 그래서 다시 끄서 자 끄승이라고 했죠. 여자를 잡지 말고 끄서주고 던지면서 다시 한번 사이드 또 다시 던져주고 이번에는 이 손으로 여기 잡습니다. 이거는 뒤에 쓰시는 거예요. 아까는 옆에 쓰고 자 이거는 오락실 내가 당기듯이 딱 당기고 여자 돌죠? 틀어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으니까 틀어서 돌려서 해서 이렇게 배가 저처럼 나오신 분은 딱 배치 밑에가 멋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 기술도 이렇게 끝내고 다음에 또 봤고요. 진짜 궁금하신 분은 이 고급 기술이 35가지예요. DVD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 여섯 장, 18만원. 예, 18만원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